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이 3주째 산불로 신음하면서 화재 진화에 군병력까지 투입됐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브라질의 개발 정책이 아마존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울창한 숲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상공을 뒤덮은 거대한 연기는 1000km 떨어진 상파울루까지 퍼져 우주에서도 선명히 보입니다. Eu fico com muita falta de ar, não posso dormir, passo muito mal. Às vezes nem me alimentar direito, que eu não posso encher o estômago porque a falta de ar não deixa. 올해 브라질 산불 건수는 7만 4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가 늘었습니다. 환경단체는 브라질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마존 개발을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해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유럽도 브라질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아마존 파괴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one of the things I'm going to be raising at the G7 is the horrific loss of habitats and species around the world. 브라질은 군병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면서도 유럽이 간섭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Incêndios florestais existem em todo o mundo. Isso não pode servir de pretexto para possíveis sanções internacionais.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개발 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지구의 허파를 둘러싼 우려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